제15화 떠나가는 부예. 기운이 영험하면서 따뜻한 산 무돌매와 바닷물이 잔잔하면서도 만 깊숙이 들어오는 폭우 사이에 기름진 농토를 끼고 있고 조금만 돌아나가도 갯벌이 발달해 있는 이진 마을은 거의 모든 생필품이 자급자족되는 사회다. 따라서 자기들 쓸 걸 사려고 먼 곳까지 가는 일은 별로 없었다. 단 하나 예외 아이템이 있었는데 바로 흑유석이다. 웬만한 도구는 돌과 나무로 만들지만 날카로우면서도 강한 날이 필요한 도구를 만들려면 흑유석이 꼭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흑유석은 저 북쪽에 있는 흰머리 한매 백두산에서만 나온다. 아주 많이 나와서 한반도 일대는 물론 북으로는 부여국 경계를 넘어 다른 종족의 세상에까지, 서쪽으로는 누른 바다 황해 건너편 지역에 널리, 남으로는 큰 섬나라 제주도에 이르기까지 흑유석을 갖다 쓰지 않는 곳이 없었다. 흑유석이 많이 나는 흰머리 한매 동남 사면 지역은 춥고 산지 경사가 급하고 농사도 잘 되지 않으며 바다는 물론 없는 곳이다.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모두 넉넉하게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방에 지천으로 깔린 흑유석을 캐서 내다 팔면 원하는 건 뭐든지 손에 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흑유석과 한반도 천지 다른 곳에서 나는 물건들이 교환되는 장소가 바로 한자시, 지금의 서울이었다. 이진 마을에선 뱃길, 천리길이어서 빠른 배로 아침 일찍 떠나도 해가 기울어야 도착되는 곳이다. 이진 마을에서 한자시로 직접 가는 배는 1년에 딱 두 번 떠난다. 봄철 농사 시작 준비하기 전인 입춘 무렵과 가을 거지 마무리가 끝나고 큰 재 올리고 나서 추위가 오기 전인 상달, 10월 하순 무렵이다. 산과 바다로 물산이 풍부한 이진 마을에선 커다란 괴의 곡식과 과일, 채소 말린 것, 해산물 말린 것과 함께 무돌매에서 많이 나는 수정 다듬은 장신구 및 집기 등을 바리바리 실어서 배에 실어 한자시로 향한다. 그렇게 상달의 이진 마을에서 한자시로 향하는 배가 떠나는 날이 곧 다가온다. 항해 부자는 바로 이때를 부예를 탈출시키는 시점으로 잡았다. 그날 새벽 항해 부자는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한자시에 내다 팔 물품들을 챙기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먼저 아무도 보지 않는 뒤뜰에서 먹을거리를 넣는 커다란 오동나무 괴에 깨끗하게 잘 마른 볏짚을 넣고 그 위에 솜 이불을 편 다음 부예를 넣어 이불로 둘둘 쌌다. 가는 동안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을 정도로만 요깃거리도 함께 넣었다. 소변을 받아 담아둘 수 있도록 마개가 튼튼한 호롱박도 챙겨 넣었다. 부예가 들어있는 괴를 지키고 운반해서 부예를 안전한 곳까지 데려다 놓는 일은 한예의 막내 아들, 그러니까 부예의 막내 삼촌인 호예가 맡았다. 호예는 부예를 탈출시킬 뿐 아니라 본인도 탈출하는 것이다. 한예의 다섯 아들 중 유일하게 미혼인 호예는 총기 있고 유쾌한 젊은이였다. 부예와는 각별하게 죽이 잘 맞아서 늘 서로 장난을 치고 노는 사이였다. 부예를 데리고 산과 들로 다니면서 사냥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하며 경험이 많은 뱃사람이어서 진라비나 천충말도 웬만큼 해서 부예가 먼 곳에서 온 뱃사람의 얘기를 듣고 싶어하면 통역을 해주곤 했다. 뱃짐이 실리기 전날 밤 진예, 호예와 함께 부예도 할아버지의 사랑방에 들었다. 한예는 부예에게 모든 걸 설명하진 않았다. 다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고 네가 아직 배를 탈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도 먼 곳에 가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숨어가는 것이니 최대한 들키지 않게 조용히 잘 타고 가서 호예 삼촌 말이 할아버지 말이다 생각하고 잘 따르라는 당부를 했을 뿐이다. 한동안 가족들을 보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 테니 삼촌한테 꼭 붙어 있으라, 이진 마을에서처럼 혼자 돌아다니지 말고 반드시 삼촌과 함께 다녀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할아버지 한예와 아버지 진예는 차례로 아직 어린 아들 부예를 꼭 끌어안아 주었다. 부예는 영문을 잘 모르긴 하면서도 자신을 안아준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슴이 깊숙이 떨리고 있다는 건 느낄 수 있었다. 부예는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한자시에 가면 삼촌 말 잘 들으면서 아주 잘 지내고 있을 거야. 더 강하고 더 많은 걸 가진 사람이 되어 돌아와서 엄마, 아빠, 삼촌, 숙모, 사촌들
모두 깜짝 놀라게 해줘야지. 그렇게 해서 부예는 이른 아침 이진 마을을 떠나 저녁 무렵 미즈 인천에 도착, 밤늦게 한자시 배나루 인근 한예 일가의 오랜 거래처였던 서서의 집에 무사히 도착하게 된 것이다.